It is not unusual. Unusual. It is not unusual의 뜻이 뭐예요? 특이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특이한 일이 아니다 이거죠. 특이한 일이 not unusual. 누가 for her 뭐 하는 것은 to be late for school. 그녀가 학교에 지각하는 건 특이한 일이 아니야. 맨날 그래. 맨날 지각해. 그러니까 그래서 특이한 일이 아니다. It is not unusual for her to be late for school. 이라는 문장이었고요. Not unusual. 특이한 일이 아니다. It is not unusual for her to be late for school. 학교에 맨날 지각하는 학생 있죠. 그 녀석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This armor is too 뭐 heavy? heavy 해도 되겠죠. armor가 뭐예요? armor 갑옷이죠. 갑옷 맞습니까? 이 갑옷은 너무 무거워. This armor is too heavy. 헤비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거일 수도 있는데 헤비 맞네요. This armor is too heavy. 이 갑옷은 너무 무거워. 그 다음에 I gave my seat to the 무슨 person? elderly인가요? elderly? 아, handicapped person. elderly person. 할배, 할매고요. handicapped는 뭐예요? handicapped 어떤 장애가 있는 됐습니까? 나는 내 자리를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양보했다라는 얘기죠. 나는 나의 자리를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양보했습니다. I gave my seat to the handicapped person. handicapped person 장애가 있는 사람 handicap 장애가 있는. 오케이. 그다음에 더 쿠쿠 레이즈겠죠. 됐습니까? 쿠쿠, 쿠쿠가 뭐예요? 그렇죠, 뻐꾸기죠, 뻐꾸기. 과학적 사실이에요. The cuckoo lays. lays what? its eggs. 어디다가? in other birds' nest. 뻐꾸기는 자신의 알을 낳습니다. The cuckoo lays its eggs. 어디다가? in other birds' nest. 그러니까 자기의 둥지를 짓지 않는 얌체죠, 얌체. 알을 낳다, lay였고요. 남의 다른 in other birds' nest에다가 알을 낳는다. 자기가 키우지도 않죠. 그 다음에 the brown rabbit 뭐 여기 들어갈 말은 많은데요. 여기에 hid가 보이네. hid는 뭐예요? 무슨 형? hid는 hide의 과거형이죠. 조금 여기 들어갈 말도 당연히 과거형으로 와야 되겠죠. 무슨가 rain인가요? hop the way 해야 되겠네요. 토끼니까. 맞습니까? hop 하면 깡총깡총 뛰던데 hop의 과거형 hop the way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갈색 토끼가 깡총깡총 뛰면서 달아났습니다. The brown rabbit hop the way. 그리고 숨었습니다. And hid. 어디에? In a bush. bush는 또키 작은 나무 있죠. 우리 뭐 화단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있는 그런 키 작은 나무를 bush라고 합니다. The brown rabbit hop the way and hid in a bush.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everyday인가요? everyday, everyday, everyday life 합쳐서 일상 생활을 everyday lif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일상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Stress is a part of everyday life. 스트레스 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다. 뭐 영어 선생님이 녹음해서 보내라. 이거 좀더 스트레스 요소. 됐습니까? Okay. Everyday life의 part, the stress is a part of everyday life. 그 다음에 hard to believe, hard. 어떤 어려운, 뭐 하기에 believe, 믿기 어려운. 믿기 어려운이란 말은 뭐죠? Unbelievable도 있고, 또. 이건 뭔가요? Incredible도 있고, 그렇죠. Incredible, unbelievable, incredible 전부 같은 말입니다. Incredible, 그렇습니까? 믿을 수 없는 incredible, 그렇습니까? 믿기 어려운 hard to believe, incredible, 믿기 어려운. 친구가 야, 3월달, 4월달에 야 밖에 눈이 내리고 있어. It's incredible. Don't be silly, 그렇습니까?
있습니까? 뻥치지마. Incredible. 믿기 어려운 일이야. 예,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자메이카죠. 자메이카. 맞습니까? 그러면 자메이카가 뭐를 한다는 얘기네요. 뭐를? 바나나를. 어디로? To Britain. 영국으로죠. 그래서 바나나가 바나나를, 자메이카가 바나나를 영국으로 뭐 하겠어요? 엑스포트 하겠죠. 그렇죠. 엑스포트. 오케이. 엑스포트 뜻이 뭐예요? 엑스포트 뭐 하다? 수출하다. 근데 자메이카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엑스포트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메이카는 바나나를 영국으로 수출합니다. 자메이카 exports bananas to Britain. 맞습니까? export 수출하다. 네, 하다시 S 왜 붙이는지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the enemy가 cross 됐대요. 오케이, enemy가 뭐죠? 적이죠, 적. 그렇죠? 적이 건넜다 이번에. 적이 가로질렀다. 적이 뭘 가로질렀을까? The border. 오케이. 그래서 border가 뭔가요? 그렇죠, 국경. 경계. 이런 뜻이죠, 경계선. 오케이, 적군이 국경을 건넜습니다. 침범했단 얘기거든요. 적이 국경을 건너왔습니다. The enemy crossed the border. 맞습니까? border. 국경 경계선을 건넜다. 그 다음에, waste material or unwanted or worthless things. waste가 뭐죠, waste? 낭비하다도 되고, 또, 쓰레기란 뜻도 되고, material은 material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material. unwanted. 뭐 받지 않는, 원하지 않는, 맞아. 원하지 않는. 아무도 싫다고 얘기하는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worth 어디서 배웠는데, worth. 가치가 있는 이죠. 그럼 worthless는 뭐겠어요? 가치가 없는. 맞습니까? 여기는 T로 시작하는 건가요? 많은데. T로 시작하는 뭐예요? trash겠죠. 쓰레기죠. 맞습니까? 쓰레기를 이렇게 길게 풀어놨습니다. 쓰레기는 waste material, 쓰레기 물질 또는 아무도 원하지 않거나 또는 가치가 없는 것들을 얘기한다. 맞습니까? 오케이. 쓰레기 물질, waste material. 맞습니까? 원하지 않고 그리고 가치가 없는 것들 unwanted or worthless things를 trash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please don't be late. 어? next time. 그렇죠. 다음번에 말, 다음번에 좀 늦지 마라고 친구한테 얘기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발 좀 늦지 좀 마라. please don't be late. 다음번에는 next time. Please don't be late next time. 그 다음에 weakest네요. weakest. weak가 뭐죠? weak. 그래서 weak가 뭐죠? 그렇죠, 약한이죠, 약한. 그럼 weakest는 뭐겠어요? weakest. 가장 약한이죠, 가장 약한. 최상급이죠. subject가 뭐죠? subject. 과목이죠, 과목. 뭔가가 내가 제일 못하는 과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제일 못하는 과목은 수학이었는데. 얘는 science였습니다. 오케이, science는 잘했어요. 선생님. 이게 안 돼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안 돼가지고 딴거 잘했는데. 그러니까 과학은 내가 제일 못하는 과목이다. Science is my weakest subject. 그러니까 과학은 내가 가장 약한 과목이다라는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겁먹었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뭐? Some people are scared 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Some people are scared. Some people are scared. 그 다음에 What does the mall say about the product? Product. 이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만한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뭐죠? Company인가요? Plant인가요? Seller? 뭐죠?
advertisement군요. 발음하기가 어렵더라. add죠. advertisement. advertisement의 뜻은 광고죠. 그래서 뭐라고 광고가 말하드노? What does the advertisement say? 뭐에 대해서 about the product? 그 광고는 그 상품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이런 얘기죠. 그 광고는 그 상품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What does the advertisement say about the product? Advertisement. 줄여서 ad라고 하죠. 그렇죠? Ad balloon 알아요? Ad balloon이란 말 들어봤어요? Ad balloon. 하늘에 막떠 있잖아. Ad balloon. 그렇죠? 경축. 무슨 무슨 아파트 단지 분양. 본적 있죠? 그렇죠?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Ad balloon. 광고가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기구 같은 거 있죠. 풍선 같은 거. 그거 뭐 ad balloon이고, ad는 advertisement의 줄임말입니다. What does the advertisement say about the product? 오케이. 그래서 프로덕트를 팔기 위해서 막 하는 게 뭐다? advertisement. 오케이. 그다음에 the sunset over the 무슨 mountains지? 뭐 많은데. high mountains인가? low mountains인가? 무슨 마운틴즈죠? 웨스트 마운틴즈인가? 아는 사람 모르겠다. 발음하기 어렵다. 웨스턴이네, 웨스턴. 그래서 웨스턴의 뜻은 서쪽에 있는 이런 뜻이죠. 서쪽에 있는. 오케이. 그래서 태양이 졌다 이 말이야. 태양이 졌다. 태양이 지려면 오른쪽 하늘로 져요. 동쪽으로 지죠, 태양을. 아, 북쪽으로 지나? 당연히 서쪽으로 지죠. 그러니까 태양이 졌습니다. The sunset. 서쪽에 있는 산 너머로. Over the western mountains. 오케이. 그다음에 I like to read books인가? 그러니까 난책 읽는 게 좋아. I like to read books. 오케이. 여기까지인가요? 오케이. 그래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것도 다 했죠? 그쵸? 거기 있는 거. 예, 거기 있는 거. 네, 다 했죠. 오케이, 다 적어보았고요. 그래서 예문 해석했고요. 익힘 수업은 했다 칩시다. 그쵸? 광고. Advertisement. 정직한. Honest.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네요. 쓰기 시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불규칙 동사는 시간이 없어서 안 익힙니다. 알아서 하세요. 근데 꼭안 익히고 나면 많이들 틀리더라고. 그렇죠. 아, 나도 안 해도 되는갑다. 오케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시고요. 오케이. 자, 리더스 뱅크 펼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먹은 우리 에디슨 아저씨에 대한 얘기 하고 있었습니다. 끊어읽기로 쭉 살펴보았고요. 문제풀이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시험을 치게 될 거예요. 글의 주제는 뭐가 독학으로 성공한 에디슨? 약점을 장점으로 이용한 에디슨, 청각장애로 외로운 삶을 산 에디슨, 에디슨을 위인으로 만든 에디슨의 어머니, 청각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발명하게 된 에디슨. 주제는 뭔것 같아요? 몇 번인 것 같아요? 5번인 것 같습니까? 몇 번인 것 같아요? 자, 독학으로 성공한 에디슨.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독학을 했다라는 얘기 나오는, 독학이 뭐예요, 독학? 혼자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에디슨 독학을 했나요? 예? 이글 읽어보니까 에디슨이 독학을 했다는 사실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나옵니까?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에디슨이 혼자서 공부했다는 사실이 어디 나오는가요? 안 나오는가요?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독학을 했다는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은데. 에디슨이 독학했다는 내용이 어디 나오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에디슨이 혼자서 공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나요? 오케이. 어디 나오냐 하면 여기 나오죠. 그렇죠. Edison's mother took Edison 어디로? Out of school. And Edison's mother가 뭐 했어요? 터트했죠. 누구를? Edison을. 어디서? At home. 독학한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래 나옵니다. 그렇죠? 자, 약점을 장점으로 이용했습니까? 에디슨은? 에디슨에게 어떤 약점이 있다는 내용이 나오나요? 나옵니까? 안 나오나요? 완벽한 인간이었습니까? 에디슨? 약점이 weak point가 있나요? 에디슨에게 어떤 에디슨의 약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어딥니까? 에디슨은 뭐가 됐다는 게 약점입니까? 토마스 에디슨 became deaf. 그렇죠. 이게 약점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장점으로 바꿨습니까? 여기 보면 he lived 했대죠. He lived. 어디서 lived 했대요? In a silent world. 근데 however가 나오죠. However 뜻이 뭐였더라? 그러나, 그런데 she didn't feel bad about he lived in a silent world. 그렇죠? Silent world에 사는 것에 대해서 didn't feel bad 했더니 Edison later said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 들어갔던 말이 뭐였냐면 나중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He loved being deaf 겠죠. 여기 답은 이거죠. 그건 뭐했다? Loved being deaf. 뭐하는 것? 귀머거리 되는 것을 뭐했다? 엄청 마음에 들어 했단 말이고 나는 귀머거리인 게 좋았어. 그러니까 약점을 장점으로 이용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청각장애로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청각장애가 있었다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럼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에디슨이 외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나오나요? 나옵니까? 어디 있습니까? Edison was lonely and shy because of his deafness. 그렇죠? 에디슨은 어떤 것 때문에 lonely하고 shy했대죠. Because of his deafness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Lonely and shy했대죠. Lonely했대죠. 그 다음 에디슨을 위인으로 만든 에디슨의 어머니. 에디슨의 어머니가 에디슨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도움을 주었나요? 도움을 주었습니까? 네 알아서 해라 이랬습니까? 내는 모르겠다 말했습니까? 어디에 우리가 에디슨의 어머니가 에디슨을 도와줬다는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자, 에디슨의 어머니는 에디슨이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아, 얘는 뭔가 다른 것 같아, 대단한 애인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어디에 나옵니까? For this reason, 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하면 he could not hear the lessons in school. 그렇죠. 에디슨은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러한 수업을 들을 수 없었던 이유 때문에 the teacher thought that Edison was stupid, but as mother knew, her son was really smart. 아, 우리 아들 정말 똑똑해. 그래서 선생님한테 자꾸 얘는 또 멍청한 것 같아 소리 들으니까 엄마가 뭐 해버렸어? She took him out of school and taught him at home. 맞습니까? 집에서 가르쳤죠.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발명가가 되었습니까? 에디슨은? 그러니까 에디슨이 나는 꼭 발명가가 될 테야 라고 마음을 먹은 게 귀가 안 들렸기 때문입니까? 이만 귀가 안 들리는 것 때문에 발명가가 되었습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건 5번이죠. 아예 내용 자체도 없어. 자, 그러면 전부 다 내용은 다 있어.
그렇죠. 1, 2, 3, 4, 5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찾으라 그러고 뭘 찾으라 그랬어? 그렇죠. 이글 전체 내용이 뭐 어릴 때 became deaf 했는데, 그렇죠? 그래갖고 막 선생님 아얘 stupid야 그랬더니 엄마가 she took him out of school and taught him at school 했어. 그렇죠? 쭉 해보면 뭐 결국 이 얘기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S was lonely and shy because of his deafness. He lived in a sound world. 여러분도 같았으면 어땠겠어? 아막아뭐 너무 심심하고 외롭고 막 좌절했을 수도 있는데, however, he didn't feel bad about it. 그래서 S later said he loved being deaf. 아 나는 귀모으기 엄청 좋아. 어? 귀모으기 뭐가 좋다는 거야? Why? 나는 이게 당연히 가지겠지. 왜 그러면 좋겠을까? He couldn't listen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 소리가 전혀 안 들려. 들을 수가 없어. This man. 그러니까 이 말, 다시 말하면 그가 다른 사람 소리만 들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의미했다. He didn't have to care about the people's word. 다른 사람들이 말을 뭐할 필요가 없었다? Care about 할 필요가 없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Instead, 대신에,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신경 쓰는 대신에 He could give all of his thoughts to his work. 그의 모든 정신을 어디다 쏟아부을 수 있었다? 워크에다 쏟아부을 수 있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그러면 주제는 뭡니까? 틀려도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말해보면. 그렇죠. 2번이.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런 건 무지하게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까? 국어 문제예요. 사실. 선생님이 이런 문제 가지고 맨날 누나 이건 국어 문제야 이런 애들이. 선생님 이게 무슨 국어 문제예요? 영어 돼 있는데. 근데 그 읽기 능력을 보고 있는 거고 주제 찾기이기 때문에 한글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빈칸에 넣는 거 문제인데요. 뭐 여기에 앞에 생략된 거 Edison later said he네요. Edison later said. Edison later said that he 이렇게 되네요. 에이슨이 나중엔 얘기했다. 그가 어떻더라 는 것을 hating his deafness. 그가 뭐를 싫어했다. 그의 귀먹은 것을 싫어했다. 아니죠. 그 다음에 그가 뭐 했다. 좋아했대죠. 뭐 하는 것을 사람들 얘기하는 것을 듣는 거.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듣는 게 좋아. 아니죠. 그 다음에 그가 뭐 했대요. 해결했대죠. 썩을 때 무엇을? His hearing problems. 그의 청각 장애를. 청각 장애를 해결했다고 아니죠. Had trouble. 뭐를 느꼈다? 곤란을 느꼈대죠. Because of his deafness. 뭐 때문에? 그의 청각 장애 때문에. 아니죠. 그가 나중에 뭐 했다고 말했습니까? 귀 먹은 게 나는 좋아. 마음에 들어. 이게 어울리죠. 내용상. 이것도 단골 출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라고 써 있습니다. G. 3번 문제는 G라고 써 있죠. G 뒤에 뭐가 순화됐습니까? 이런 말이 생겨났죠. 그렇죠? Grammar라는 말이 생겼죠. Grammar는 뭐죠? 뭐를 보고 Grammar란다 했죠? 문법이라고 했죠. 여기에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V라고 써 있는 문제도 있어요. V라고 써 있는 거는 Vocabulary 문제죠. Vocabulary 뭐가 Vocabulary예요? 어휘를 보고 vocabulary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 근데 문법 문제는 have to, don't have to, didn't have to를 알맞게 넣으래요. 그러면 have to는 뭔 뜻이에요?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언제 해야만 한다예요, 이건? 그렇죠. 현재. 현재 또는 미래에 뭔가 해야만 한다는 얘기죠.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는 뭘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는 had to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don't have to는 뭐 뜻이에요?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죠, 이건. 이거 어디 나오는 건, 어디서 설명했던 겁니까? 여기서 설명했던 거죠. 여기에 grammar to know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알아야 할 문법이니까 여기에 문법 문제 이거 나온 거죠. 그 다음에 didn't have to입니다. didn't have to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여기 didn't는 뭐예요? 무슨 형이니까? don't의 과거형이니까? 과거에 할 필요가 없었단 얘기죠.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 오케이. 그러면 얘들을 알맞게 넣으라고 했는데요. 1번 문제 보면
bus soon arrived. A bus soon arrived. 누가 a bus가 어찌 뭐했다? Soon arrived 했었다. 그래서 금세 도착했었다 이런 거죠. 근데 arrived 딱 보세요 이거. arrived는 arrive의 무슨 형입니까? 과거형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버스가 금세 도착을 했었다. So 그래서죠 이거. 그래서 we 그렇죠? Didn't have to wait very long 이겠죠. 그렇죠? We didn't have to wait very long. 우리는 뭐할 필요가 없었다. Wait 할 필요가 없었대죠. 어떻게? Very long 동안 우리는 매우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arrived 하고 didn't have to를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런 걸 보고 시제의 일치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arrived가 과거형이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도착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없었던 것도 언제입니까? 과거의 일이죠. 그렇습니까? A bus soon arrived, so we didn't have to wait very long. 그 다음에 중학교 가서 풀 문제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재밌겠죠? 그렇죠?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은 표정이군요. 그렇습니까? 뭐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케이. 2번, we have enough time이란 말이 뒤에 봅니다. We have enough time. We have을 해줘. We have what? Enough time. Enough time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충분한 시간이죠. 그렇죠. 여기 have는 현재형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데 언제 갖고 있대? 현재 갖고 있대죠. 뭐를 갖고 있어? 충분한 시간. 조금 그렇죠. hurry의 뜻이 뭐니까? hurry 뭐하다? 서두르다죠. 그러면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언제? 현재. 그렇죠. 그럼 우리는 현재 서두를 필요가 없다. We don't have to hurry죠. We don't have to hurry. We have enough time. 우린 서두를 필요가 없어. 우리에겐 충분한 시간이 있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Don't have to 하고 we have 보고 뭐라 그런다? 시제의 일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시제의 일치 같은 경우에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 내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동사의 형태 변화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않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근데 이거 꼭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y eyes are not very good. 내 눈이 신통치 않다고 하겠죠. 내 눈이 형편 별로 좋지가 않아. My eyes are not very good. 그래서 I have to wear glasses. 그래서 나는 뭐 해야만 한다? 안경을 착용해야만 한다. Wear glasses 해야만 한다. My eyes are not very good. I have to wear glasses.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인쇄할 것 중동 수업 작업은 풀리고 여러분들 쭉 읽어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것들만 일단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2 카테고리 사이콜로지죠. 사이콜로지. 그렇죠? 사이콜로지가 뭔 뜻이에요? 계산 못하면 숙제죠. 그렇죠? 사이콜로지가 뭔 뜻인지 맞습니까? 사이콜로지가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예문 한 가지 조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콜로지. 그 사이콜로지 아닙니다. 사이콜로지. 사이코 뭐냐는 거예요. 사이콜로지. 사이콜로지가 들어가는 예문 이런 거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 전체 글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다? 사이콜로지 분야에 해당되는 거. 카테고리라고 하면 이 부분이 카테고리 이걸 타이틀 제목이죠. 타이틀은 뭐예요? Love Map. 사랑지도? 뭔 소리지? Ted likes a kind, cheerful girl, but David likes a shy, calm girl. Why are they so different? It's because their love map is different. What is a love map? 그래서 여기 likes가 보이는데 내가 궁금한 건왜 like가 아니고 likes냐? 됐습니까? 왜 like 하면 안 되고 왜 likes냐?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That likes kind, cheerful girl.
But David likes a shy calm girl. Why are they so different? 여기 데이 있죠? 데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가 궁금하다고 할 것 같아요? 데이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다고 할 것 같아요? 뻔한 거 아닌가? 데이는 누구 대시고 왔는가? 됐습니까? Why are they so different? Different는 뭔 뜻이죠? 다른이죠. Different에 대해서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몰라요. 네 마음이 내가 어떻게 알아? Different의 반대말. 그러니까 Different의 반대말도 설명해 드립니다. Why are they so different? 'It's because their love map is different. What is a love map? According to scientists, a love map is a group of messages in your DNA. According to는 아시죠? 그렇죠, 단어할 때 익혔으니까. According to가 뭔 뜻이던가요? 뭐뭐에 따르면 이런 뜻이죠? 그렇죠. According to 들어가 있는 예문은 좀 어렵겠네. 예문 하나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According to the book. According to the 뭐, weather forecast 이렇게 쓰이죠. According to scientists, a love map is a group of messages in your DNA. DNA가 뭐예요? DNA. DNA. DNA가 DNA죠. 그렇죠. DNA가 우리 뭐야 우리 수민이하고 선빈이하고 당연히 DNA가 다르죠. 그래서 DNA가 다르기 때문에 DNA가 다르게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DNA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달라지죠? 머리 색깔도 다르죠? 그렇죠? 키도 달라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앓게 될 병도 다르죠? 그렇죠? DNA 속에 그런 정보가 다 들어있죠. 성격도 달라지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 때문이다? DNA 때문이죠. 맞습니다. DNA는 뭐 여러분들 중학교 가면 이제 한 중2나 3쯤에 배우게 될 건데 DNA에 대해서 뭐 깊이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설계 도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설계 도면. 이 사람이 이렇게 뭐 자라면서 몇 살 때 되면 뭐 눈 크기는 얼마, 눈 색깔은 뭐, 머리카락은 곱슬머리. 아이 진짜. 맞습니까? 직모 될 거냐 이런 거. 알겠습니다. 손가락 길이는 어떨 거냐. 성빈이처럼 이렇게 길고 예쁜 손을 갖게 될 거냐. 아니면 누구누구처럼 두껍고 못생긴 손을 갖게 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 도면이 다 어디 들어있다? DNA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라고 하고요. 그럼 a map guides you to a place. 그래서 여기서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Guide you to a place에서 내가 궁금한 건 첫 번째 궁금한 건 왜 가이드가 아니고 왜 가이즈냐? 중1 때 이거 하는 거예요. 왜 가이드가 아니고 가이즈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궁금한 건 가이드 A to B가 뭔 뜻이냐? 가이드 A to B가 뭔 뜻이냐? A map guides you to a place. 그 다음에 in the same way. In the same way의 뜻이 뭐죠? 그렇죠. 같은 방법으로. 그렇습니까? A love map guides you to a person you will love. A person you will love. 자, a person you will love에서는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A person you will love. A person you will love는 뭐 여러분들은 아니 잘 모르니까 a person하고 you 사이에는 대시 생략됐는데요. A person that you will love 이렇게 되는데요. 이 대시 뭐하는 대시인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 대시는 뭐하는 대시냐? A love map guides you to a person you will love. 이 대시는 뭐하는 겁니다.
다음에 our love map is made in our childhood. When we are little, our mother is the center of our world. So our mother affects our love map most. For this reason, we feel love for people who are like our mothers. 잠깐만, 여기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who를 써도 되고 여기 생겼던 말 who도 되고 아니 that도 되고 who도 되고 둘다 같은 역할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녀석들 생겼던 녀석이 뭔 짓을 하는지 같은 거예요. You will love의 뜻은 뭐예요? 네가 사랑할 것이 다죠. 그래서 네가 사랑할 것이다인데 이 옆에 얘 때문에 네가 사랑할 것이 다가 아니고 다른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person은 person인데 어떤 그다음 our love map is made 여기에서는 뭐가 궁금할 것 같아? is made에서 뭐가 궁금할 것 같아? 아유 삐걱삐걱 이제 못 쓰겠다. is made에서 그게 궁금하겠죠? 이 made는 make의 몇 번째 녀석이냐? 우리가 메이크의 3단 변신 여러분들이 지금 한참 열심히 익히고 있죠. 메이크의 3단 변신 메이크, 메이드, 메이드. 그렇죠? 몇 번째 녀석이냐? Our love map is made in our childhood.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닦게요. When we are little. When에서는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When이 두 가지 뜻이 있죠. 그쵸? 그 중에 무슨 뜻이냐? 그쵸? When 뒤에 묻는 말이 오면 언제라고 물을 때 쓰고요. When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오면 누가 뭐뭐 할 때죠. Our mother is center of the world. So 그다음에 affect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affect. 일단 왜 affect가 아니고 affect냐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affect가 들어가는 예문. 한 가지 어펙트가 들어가는 또는 어펙츠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어펙트나 어펙츠가 들어가는 예문 한 가지. Our mother affects our love map most. We feel love for people who are like our mothers. 여기서는 후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할 거고요. 할 건데 여기에 like의 뜻이 좋아하다가 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like가 무슨 뜻인지 이 문장에서 like의 뜻은 무엇인가? People who are like our mothers. 'Here is a secret' 여긴 됐고요. 'Here is a secret to understanding your boyfriend or girlfriend' 얘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 설명하겠습니다. 조사할 거 없고요. 다음에 have a look at they will probably 여기에 얘는 됐고 they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당연히 뭐가 궁금하다 뭐 대신 왔느냐? They will probably act the same. 그 다음에 same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별거 아니고요. same의 반대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grammar to know 설명해야 되는 거는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들 하셨습니다. Gracias.
얘들은 딱 많이 가는 시기야 지금.